북한이 또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막말을 자행해 대한민국 여론이 격분했습니다. 지난 4월 4일 북한의 김여정은 대한민국을 맹렬하게 비난하는 담화를 공개했는데요. 김여정은 24일 ICBM 발사 이후 실시한 국군의 대응사격과 엘리펀트 워크 훈련 천궁2 개발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평화를 깨뜨린다는 거친 말을 쏟아냈습니다. 심지어 겁먹은 개가 더 요란하게 짖는 법이라는 표현을 쓰며 대한민국이 자신들의 분수도 모르고 북한에게 도발을 자행한다는 궤변을 늘어놨습니다. 그런데 이건 오히려 북한이 얼마나 겁에 질렸는지를 보여줄 뿐입니다. 보거가 포식자와 마주쳤을 때 몸을 부풀리는 것처럼 강력한 한국의 군사력에 지레 겁을 먹고 억지를 쓰는 것인데요. 하지만 북한이 아무리 자신의 몸집을 부풀린들 현실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북한은 전 세계의 제재 속에서 대부분의 기술을 중국과 러시아, 이란의 기술에 기생하며 인민들의 피를 빨아내 겨우 핵폭탄 몇 발을 만든 기술 후진국에 불과합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국가에서 여러 가지 기초과학 기술을 발달시켜 첨단 기술 강국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명실상부 세계 최고의 기술 강국입니다. 당연히 북한이 뻗대는 것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 증거로 북한은 바로 다음 날인 4월 5일에 북한을 도발하지만 않는다면 남한은 무력 상대가 아니라며 변명했습니다. 전날까지의 과격 발언이 어디까지나 협상을 위한 화전양면 전술이었음을 드러낸 것인데요. 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북한의 핵 공갈은 실존한 후 무기에 기반을 둔 명백한 안보 위협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완벽한 대비책이 필요한데요. 그런데 이 대비책을 얼마 전 우리 군이 내놨습니다. 지난 3월 30일 우리 군은 한국형 고체 연료 발사체의 시험 발사 성공을 공개했습니다. 지난해 5월 22일 미사일 지침이 폐기된 지 1년도 채 걸리지 않아 핵탄도 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모든 기술을 확보한 것인데요.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우주기술력이 북한의 로켓 기술을 아득히 뛰어넘는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공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국내 민간 연구진을 중심으로 군이 고체 로켓 기술을 발표한 것이 잘못됐다는 주장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국내 여러 전문가들 사이에서 논쟁이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국민들이 고체 로켓에 대한 상세한 정보나 논란에 대해 정확한 소식을 듣지 못하고 계십니다. 대한민국 국방과학연구소는 지난 3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고체 연료 발사체 발사 실험 성공을 공개했습니다. 시험 발사에서는 발사체의 필수 기술인 대형 고체 추진기관, 페어링 분리, 단 분리, 상단부 자세 제어 기술까지 기술 검증을 실시했습니다. 사실 이번 고체 연료 발사 성공은 한국에게는 굉장히 의미가 깊은 성과입니다. 한미 미사일 지침이 해제된 지 불과 10개월 만에 실증 실험을 실패 없이 단 한 번에 성공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국방부는 이 고체 연료 발사체를 몇 년 뒤부터 배치될 소형 정찰 위성의 발사체로 사용될 예정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이를 통해 대한민국이 가진 기술력이 북한을 압도하는 미사일 기술을 가지고 있음을 만천하에 입증했습니다. 군 당국은 언론과의 보도자료에서 고체 연료 기술은 이미 북한을 뛰어넘었고 북한의 ICBM은 맹독성 물질인 사산화이질소를 연료로써 시대에 뒤처진 기술이라고 평가했는데요. 이 자료가 밝히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사실상 대한민국이 마음만 먹으면 북이 개발한 ICBM을 뛰어넘는 것은 1도 아니라는 경고를 북한에 선포한 것이나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과는 거저 얻은 것이 아닙니다. 이전까지 대한민국은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이 제약으로 인해 고체 연료 개발에 엄청난 제약을 받았습니다. 평양을 위협할 수 있는 사거리 180km 이상의 미사일을 만들려 할 때마다 미국의 감시와 견제를 받아야 했는데요. 그럼에도 우리 기술진은 자주 국방에 마침표를 할 수 있는 미사일 개발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고성능 탄도 미사일 현무2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무2의 개발 성과를 바탕으로 더욱 투자를 강화해 더 강력한 미사일을 개발해냈습니다. 미사일 지침이 개정되자마자 2톤 이상의 고중량 탄도를 사용하는 현무4를 세사에 공개한 것이 이를 증명하는데요. 특히 지난 2020년 7월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 4차 개정 이후 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 연료 사용 제한이 해제되면서 고체 로켓 연구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노력은 얼마 지나지 않아 큰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지침이 개정된 지 1년 남짓한 2021년 7월 29일 국방과학연구소는 종합시험장에서 고체 연료 엔진 연소 시험에 성공했습니다. 그야말로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최단 기간의 실험을 성공한 것입니다. 이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자 세계 많은 국가들이 한국의 항공우주 기술력을 다시 평가했는데 이는 미사일 개발사에서도 단기간에 독자 개발한 독보적인 성과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이번 발사체 실험을 통해 더 완전에 가까운 ICBM을 개발했고 더 나아가 다탄두 핵탄도 미사일인 MIRV를 개발할 기술을 확보했습니다. 심지어 이제는 미사일 지침이 완전히 폐기됐으므로 액체, 고체, 하이브리드에 대해 아무런 제약 없이 마음껏 우주 로켓을 만들 수 있으므로 더 빠른 발전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 정도면 핵탄두만 없는 핵무기 보유국이라 할 만한데요. 하지만 우리 군의 성공적인 시험 발사가
긍정적인 효과만 남겼던 것은 아닙니다. 한국의 민간 우주 전문가들은 오히려 이번 시험 공개로 대한민국이 추가적인 로켓을 개발하는데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우려 중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국제무기거래 규정, 일명 ITAR을 위반했다는 것인데요. ITAR에 따르면 군이 주도하는 로켓 개발은 ICBM 등의 대량살 상무기 개발로 여겨질 수 있으며 이런 우주 발사체를 개발하는 국가는 ITAR에 따른 제재 대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가들은 이번 로켓 공개를 군이 주도한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까딱 잘못했다가는 국산화가 어려운 정밀 부품의 수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요. 아무리 대한민국의 기술이 발전했다고 하더라도 우주 개발에 있어서 대한민국은 후발주자인데다 모든 정밀 부품을 자체 개발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ITAR 위반국으로 지정될 경우 최악의 경우 우주기술 개발에서 한국이 배제될 위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국방부는 추가적인 보도를 통해 무기로 사용할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또 위성 발사 과정에서 경제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고체 연료를 개발했을 뿐이라고 항변했는데요. 실제로 고체 연료는 민감한 액체 연료보다 구조가 간단해 대량 양산의 강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도 고체 연료를 이용해 수명이 짧은 소형 위성이나 초소형 위성을 올릴 계획인데요. 이렇게 많은 수의 소형 위성을 올리기 위해서는 비싸고 관리가 어려운 액체 연료보다는 고체 연료를 개발해 가성비 있게 운용하는 것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득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한국이 진짜 고체 로켓으로 무기를 만들지 않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이번 발표는 그저 눈 가리고 아웅에 불과한데요. 앞서 설명했다시피 발사체는 무엇을 탑재하느냐에 따라 로켓이 될 수 있고 미사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 군은 이미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현무 시리즈를 실천 배치한 나라입니다. 이미 고체 로켓을 무기로 사용하는 대한민국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인 국제법을 지키자고 전쟁 억지력이 있는 ICBM 개발을 포기할 이유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히려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북한과 중국의 핵 위협에 맞서기 위해 ICBM급 발사체를 더 서둘러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험 공개 이후로는 고체 로켓 개발은 민간이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소형 위성을 발사하는 데 쓸 작은 고체 로켓이 아니라 차세대 우주 개발용 고체 로켓 엔진 개발에 한국은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이 한국의 로켓 기술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미 수년 전 ICBM을 개발해 성공한 데다 불과 수주 전에 더 고성능의 핵미사일을 개발한 것에 비하면 대한민국의 역량이 너무 뒤처진다는 것입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공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핵 공갈을 서슴지 않는 북한의 ICBM 개발은 매일 떠들어대는 헛소리와 달리 그다지 내세울 만한 것이 없습니다. 오죽하면 실패한 미사일을 성공했다고 조작할 정도인데요. 이번에 북한이 자랑스럽게 공개한 3월 24일 ICBM 실험 영상은 한미 양국에 의해 조작된 영상으로 판명났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난 3월 24일 북한은 이미 실증에 성공한 화성 15형을 발사했습니다. 그 뒤 이를 새로 개발한 화성 17형 미사일과 엮어 마치 새로 개발된 미사일을 쏜 것처럼 사건을 조작했습니다. 심지어 화성 15형 발사를 성공시키기 위해 탄두 중량까지 줄여가며 생쇼를 했는데요. 하지만 한미정보당국의 영상 분석으로 결국 실체가 전부 폭로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정보당국에 따르면 북한이 공개한 영상은 발사 당시의 기상, 로켓 발사 후 그으름, 김정은이 탑승한 버스의 위치, 김정은의 손가락 부상 등을 분석했을 때 3월 24일의 상황과 전혀 맞지 않는다고 분석했습니다. 즉, 북한은 미사일 발사에 성공한 것처럼 조작을 자행한 것인데요. 이는 3월 16일 순안에서 발사한 화성 17형이 평양 상공에서 산산이 부서져 추락한 사건을 만회하기 위한 시도로 보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평양에 사는 거주민이 일부 피해를 입었는데요.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답게 민간인 피해는 집계되지 않았으나 평양 시민들의 불안이 상당했다고 전했습니다. 한마디로 이번 미사일 도발은 한국을 압박하기는커녕 내부 결속조차 유지하기 힘들어하는 북한의 고육지책이었던 것이죠. 더 정확히 말하면 지금의 북한은 대한민국과 비교할 만한 상대가 아니란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미사일 기술이 우리 안보를 확실히 지킬 수 있는 수준인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자주국방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미사일 기술 개발에 투자를 줄여서는 절대 안 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중국과 일본 때문입니다. 먼저 중국은 60년대 핵실험에 성공한 이래 꾸준히 핵미사일과 우주기술을 연구해 미국과 러시아에 비해서는 좀 떨어져도 굉장히 강력한 로켓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만큼 치명적이고 강력한 핵미사일의 수도 상당한데요. 이런 중국에 한국이 대응하기 위해서는 성과 내기식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꾸준히 개발과 양산이 가능하도록 로켓 기술에 막대한 자본이 투자되어야 합니다. 또한 일본도 문제입니다. 아직까지는 전수방위 등 여러 국내법에 묶여 미사일을 만들지 못하고 있으나 일본의 우주 로켓 기술은 세계 최정상 수준에 버금갑니다. 일본은 H2, H3, 엡실론 등 다양한 종류의 로켓을 수십 회 발사한 경험을 가진
세계적인 우주조직 착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따라서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핵탄도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는 상당한 저력을 가진 나라가 일본입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이 주변국의 위협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더 빠르고 강력한 추진체를 개발하는데 막대한 투자가 이뤄져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까지 항공우주 산업에 대한 대한민국의 지원은 굉장히 미비했습니다. 그 이유는 주변국과 달리 우주를 전담하는 전문기관이 없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다행히도 정부에서 항공우주청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국민들의 적절한 감시와 지원만 있다면 대한민국의 우주기술력이 크게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 세계의 K9 자주포 사용국들이 K9의 고향 대한민국에 모여 동호회를 개최했습니다. 하나디펜스는 지난 2022년 4월 27일부터 28일간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 호주 4개국 대표단을 초청해 K9 클럽을 개최했습니다. 대표단은 K9A2 개발 현장을 견학하고 K9의 성능과 미래 발전 방향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각 국가의 대표들에 따르면 K9는 각기 다른 환경에서도 제 성능을 발휘하고 포병으로서의 기본을 갖춘 베스트셀러 자주포라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K9의 세계적 위상이 다시 한번 증명됐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K9이 제 성능을 발휘하지 못했다면 도입국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행사에 참가할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큰데요. K9이 세계 어느 나라나 가지고 싶어하는 서방 표준 자주포에 등극했다는 것이 증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K9을 도입한 호주와 노르웨이가 K9의 강력한 성능에 반해 추가적인 한국산 무기체계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바로 AS-21 레드백과 K2 흑표 전차입니다. 두 무기는 전통의 방산강국 독일을 상대로도 전혀 꿀리지 않고 무기 수출을 위해 경쟁 중인데요.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바로 한국 방산무기의 기술 협력이나 이전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대한민국의 방산 수출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파는 매국 행위라는 것이죠. 우리 방산 관계자들이 무기 판매 실적을 올리는데 치중해 우리 무기의 핵심 기술을 가니며 쓸개까지 다 빼주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수출 실적을 비난했는데요. 이렇게 다른 나라의 무기를 과도하게 퍼주다가는 결국 다른 나라가 우리를 쫓아와 더 이상 해외에서 수출 실적을 올리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무기 수출은 군사 교류의 일환이지 미치고 파는 장사가 절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기술력을 더욱 발달시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초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당장 K2 전차 도입을 추진 중인 노르웨이 역시 성숙된 군사 기술을 가지고 있으며 세계적으로도 노르웨이는 작지만 강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르웨이 역시 자국 기술력에 대한 보완 사항이 많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와 군사 기술 교류를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상호 이익적인 관계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적극적으로 무기 수출을 위한 노력의 박차를 가해야만 합니다. 노르웨이 국방부가 우리나라를 찾아 양국의 방산 협력 논의를 추진했습니다. 지난 2022년 5월 2일 방위사업청과 노르웨이 국방부 병기총국이 제9차 방산 군수공동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5월 2일부터 5월 4일까지 총 2일간 양국은 양국의 군사관계 발전과 군사기술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는데요. 주요 의제로는 K2 전차 수출을 위한 노르웨이 주력 전차 사업과 핵심 기술 공동 개발을 위한 다양한 안을 제시하며 양국의 협력 관계가 더욱 깊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K2 전차 도입에 한 발 더 가까워진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대두되기 시작했는데요. 노르웨이 역시 한국과의 교류가 더욱 발전하길 바라고 있으며 한국 시장에 진출할 발판을 마련하려는 모습입니다. 사실 노르웨이는 대한민국을 중요한 방산 파트너로 생각하며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노르웨이의 대표 방산기업 콩스버그와 그 외 다른 세계 유수의 여러 방산기업들이 한국 시장에 진출해 한국 방산업체와 공동 개발을 할 수 있길 바랐는데요. 그중 콩스버그의 미사일 기술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NSM과 같은 고성능 미사일을 여러 개발하는 것으로 명성이 높습니다. 이를 우리나라에도 도입하면 우리나라의 미사일 기술을 더욱 풍족하게 만들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자체적인 미사일을 많이 개발했지만 주로 탄도 미사일이나 대형 미사일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드론과 같은 소형 항공기 플랫폼에서 사용할 미사일의 개발은 다소 미흡하다는 뜻인데요. 하지만 노르웨이 콩스버그사의 NSM 미사일은 중량이 125kg으로 그렇게 큰 편이 아닙니다. 즉, 우리도 콩스버그의 기술을 얻어내면 드론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무장 플랫폼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NSM은 잠재력도 높습니다. F-35의 내부 무장창에 탑재 가능한 JSM 미사일을 시작으로 잠수함, 헬리콥터 등 다양한 플랫폼에 탑재가 가능해 우리나라의 미사일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최초의 국산 전투기인 KF-21 블록 3에 JSM을 베이스로 한 미사일을 탑재하게 된다면 강력한 무장을 탑재한 더욱 완벽한 전투기를 국산화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술 협력은 단순히
기술을 사오는 것만으로는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도 필요한 기술을 제공하고 요구해야 상대방도 그에 맞는 기술을 제공하기 때문인데요. 그런 면에서 기술 이전은 우리 기술을 굴욕적으로 헐값에 판매하는 것이 아닌 다른 나라와의 군사 교류를 통해 우리의 국방력을 증강시킬 수 있는 교두보로 마련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런 사실만으로도 우리 방산 역량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습니다. 북유럽의 핵심 국가인 노르웨이가 우리와 적극적인 협력 관계를 추진할 정도로 지금의 우리 기술력이 대단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인데요. 하지만 비관론도 상당합니다. 일각에서는 K2 전차가 노르웨이에 팔릴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노르웨이가 우리나라를 단지 협상 카드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노르웨이는 주력 전차인 레오파르트 2A4 전차를 대체할 전차를 찾고 있습니다. 과거 노르웨이는 레오파르트 2A7을 도입하려 했지만 이 전차의 도입 비용이 너무 비싸지자 차기 전차 사업을 통해 한국과 독일을 경쟁시키고 있는데요. 즉 한국의 K2 전차를 끌어들여 독일의 레오파르트 2A7의 단가를 낮추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견은 굉장히 합리적인 주장입니다. 군 전문가들도 K2 전차에 손을 들어주는 척하면서 레오파르트 2A7의 도입 가격을 낮추는 공작을 펼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과거 미국과 유럽산 무기를 비교하며 도입 단가를 낮춘 전적이 많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노르웨이를 포함한 다른 국가들의 기술 이전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기술 유출이 우리나라를 병들게 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그랬듯이 우리나라의 기술을 흡수한 국가들이 우리보다 더 좋은 무기를 개발해 우리 대한민국을 세계 방산 시장에서 몰아낼 수 있으니 남에게 기술을 넘기는 매국 사업을 당장 멈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의 기술 이전으로 인해 많은 수혜를 본 것은 사실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국산 전차입니다. 과거 1980년대 대한민국은 독자적으로 3세대 전차를 개발할 능력이 전무했습니다. 그래서 M1 에이브람스 전차 개발의 중추였던 미국 제너럴 다이나믹스사에 국산 전차 설계를 의뢰했는데요. 그래서 등장한 것이 베이비 에이브람스라는 별명을 가진 88 전차, 즉 K1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 국방과학연구소 연구팀이 개발 현장에 직접 참여하면서 사실상 기술 이전의 형식으로 국산 전차 제작 기술을 습득했는데요. 이때 얻은 기술로 이후 업건 사업을 통해 K1, A1을 추가로 도입했고 러시아와의 불곰 사업으로 얻은 T-80U를 분해해 습득한 기술과 미국의 기술을 통해 얻은 노하우를 합쳐 세계에서 유례 없는 미국과 소련 양국의 첨단 기술로 만든 한국의 자랑스러운 국산 전차 K2 흑표를 개발했습니다. 즉, 미국의 기술 협력이 없었다면 총 2000대가 넘는 국산 전차들을 볼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미국이 자신들의 과거 기술을 동맹국에 이전해주면서 기술 이전 비용으로 새로운 전차를 개발할 수 있는 비용을 마련합니다. 또한 한국의 K2 전차가 개발됐다고 미국의 에이브람스 전차의 수출길이 막히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이 한국의 전차 기술을 이전하면서 규모의 경제를 성립시켰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여전히 많은 나라에서는 개량된 에이브람스의 도입을 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K2PL을 협상 중인 폴란드조차 긴급 전력을 해소하기 위해 에이브람스 전차를 도입했을 정도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대한민국은 기술 이전을 통해 안정성과 신뢰성을 인정받으면서 새로운 수출길을 트는 전략을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가 우리와의 방산협력으로 새로운 무기를 만들었다고 해서 우리 무기가 안 팔린다는 것은 근거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고여있는 물은 썩기 마련입니다. 이는 군사기술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사실 대한민국은 세계 방산기술에서 선도적인 위치는 아닙니다. 일부 반도체 기술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른 나라의 무기들을 참고해 만든 것이 현재의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꽁꽁 숨겨놓은 기술은 우리만 가지고 있다고 해도 희소성도 적을 뿐더러 한국이 군사적으로도 얻을 수 있는 것이 그리 크지 않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 방산 기술이 아무리 우수해도 미국처럼 다른 군사 강국들을 압살할 정도는 아니기 때문인데요. 오히려 기술을 숨기다 방산 협력이 중단되면 다른 나라의 최신 동향을 알지 못한 채 구식 개념과 기술로 성능과 생산성이 떨어지는 무기를 만들게 될지도 모릅니다. 게다가 다른 지역에서의 운용 경험 없이 우리나라를 기준으로만 만들다 보면 일본처럼 갈라파고스식의 황당한 무기체계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즉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이를 대표하는 좋은 사례가 바로 천궁 중거리 대공 미사일의 중동 수출입니다. 천궁은 수출 사업 초창기까지만 하더라도 중동의 고열을 견디지 못하는 천궁의 레이더로 인해 사업이 좌초될 뻔했습니다. 그러다 문제를 개선해 겨우 판매에 성공했는데요. 이처럼 무기를 수출하지 않았다면 먼 미래 전쟁에서 한여름에 천궁의 방공 레이더가 고장나 우리 귀중한 장병들의 목숨이 적의 폭격에 폭사하는 참사가 일어났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따라서 방산협력은 그저 당장의 이익에 눈이 먼 근시 안적 행위가 아니라 방산 기술을 항상 최첨단으로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노르웨이는 가히 최고의 전략적 파트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르웨이는 자본도 풍부하고 우리가 갖지 못한
선진화된 기술을 가지고 있어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현재 노르웨이는 특정 무기를 제외하고는 자국이 개발한 무기가 없습니다. 미사일 분야에서는 국산화가 완료됐지만 개인화기를 시작으로 각종 장비들이 전부 외국산 무기인데요. 이런 노르웨이에게 한국의 기술 지원은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K2 전차의 현지 생산을 통해 노르웨이는 전차 개발 기술을 축적할 수 있고 추후 우리나라가 개발할 차세대 전차의 공동 개발에 적극적인 참여 유도가 가능합니다. 궁극적으로 그동안 불모지였던 유럽 한복판에 한국의 수출 기지를 건설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노르웨이와 함께 차세대 전차를 개발하면 우리나라는 노르웨이의 막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연구비를 크게 줄일 수 있고 연구진의 공동 개발을 통해 더욱 수준 높은 한국의 차세대 전차를 만드는 것도 가능합니다. 부디 노르웨이가 차기 전차로 K2 전차를 채택해 한국의 방산 기술력이 한 단계 올라가는 새로운 계기가 마련되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얻은 교훈으로 자신들의 무기체계를 손보려는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또한 그동안 말만 무성했던 러시아와 중국산 무기들의 뻥스펙이 얼마나 참혹한지를 깨닫는 계기가 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이번 전쟁으로 한국산 무기가 새롭게 각광받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한국의 명품 훈련기 FA-52 역대급 수출 대박을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난 4월 26일 콜롬비아 언론 인포디펜사는 콜롬비아 정부가 FA-50을 수입하겠다는 내용의 보도를 발표했습니다. 콜롬비아는 세계 유수의 많은 전투기를 두고도 한국의 FA-50을 콕 짚어서 보도했는데요. 그 이유는 노후화된 항공 전력을 최신 서방제로 바꾸기 위한 항공 패키지 도입이 목적일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 근거로 최근 콜롬비아가 새롭게 도입한 항공기를 예시로 들 수 있는데요. 콜롬비아는 FA-50와 함께 T-6, F-16을 24기 도입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콜롬비아가 항공 전력의 대개편을 준비 중이라고 말합니다. 프로 훈련기인 택산과 고등 훈련기 겸 경공격기인 FA-50 그리고 로우급으로 설계됐으나 미들급 전투기로 활약할 수 있는 F-16으로 단계적인 항공 전력 육성을 꾀하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실제로 T-6 택산 2 프로 훈련기를 통해 기초를 다지고 FA-50으로 초음속 훈련을 거치면 F-16으로 순조로운 전환이 가능합니다. 이 방법이야말로 서방권 전투기 도입을 위한 최고의 방식을 선택한 것인데요. 그런데 FA-50의 수출 대박 행보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심지어 호주까지 FA-50을 도입을 추진 중인데요. 현재까지는 도입 협상 단계여서 구체적인 구입이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지금 같은 행보가 이어진다면 올해 방산 수출 목표액인 150억 달러를 달성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일각에서 FA-50의 수출에 의문을 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 따르면 FA-50 수출이 성사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로 꼽히는 게 FA-50은 공격기로 사용하기엔 폭장량이 많지 않고 대공 능력도 안 좋은데 거기다 훈련기로 사용하기엔 굉장히 비싸다는 것입니다. 분명 이 주장이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실도 아닌데요. FA-50은 오히려 훈련기 겸 공격기까지 겸할 수 있기 때문에 틈새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기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이를 증명하듯 FA-50의 도입을 희망하는 국가는 점점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훈련기의 명품 스포츠카는 필요 없다던 폴란드가 갑자기 자세를 바꿨습니다. 다시 FA-50의 도입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인데요. 한 외신 보도에 따르면 폴란드는 미그-29 전투기를 대체할 새로운 전투기를 찾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인데요.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의 무기 지원을 위해 자신들의 미그-29 전투기를 공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신 미국으로부터 같은 수량인 F-16 전투기를 받기로 약속했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모종의 사정으로 인해 미국이 F-16 전투기 공여를 거절하면서 폴란드는 굉장히 애매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입 가능한 다른 전투기를 물색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 도입 조건이 FA-50에 굉장히 유리합니다. 현재 폴란드는 서방권 전투기 중 훈련 기능이 있는 전투기를 희망 중입니다. 이미 F-16을 운용 중이고 2026년에 미국으로부터 F-35를 받을 예정인 폴란드의 상황을 고려할 때 미제 전투기와 호환이 가능한 초음속 훈련기가 매우 절실한 상황입니다. 현재 이 요구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훈련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가성비를 따지면 훈련기 시장의 영원한 라이벌인 FA-50과 M-346 정도입니다. 세계적으로도 이 두 기체가 사실상 유일한 선택지인데요. 폴란드의 일부 전문가들이 JAS-39 그리펜 등 여러 선택지를 제시했지만 그리펜은 가격이 비싸고 훈련기로 쓰기엔 애매해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알려진 바로는 높은 확률로 FA-50이 선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폴란드에게 곧 도입될 F-35 전투기와 최적의 훈련 효율을 낼 수 있는 항공기가 바로 FA-50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비록 한번 FA-50을 거절한 폴란드라 할지라도 FA-50을 고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FA-50 도입 열풍은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등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일례로 폴란드에 인접한 슬로바키아가 FA-50의 계약을 추진 중인데요.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발생한 안보 위기를 수습하기 위해 FA-50의 도입을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아시아에서는 말레이시아가 경전투기 겸 전술훈련기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이에 전 세계의 네로라 하는 모든 회사들이 말레이시아에 자사의 전투기를 팔기 위해 홍보하고 있습니다. FA-50, M346 외에도 테자스, L-15, 미그-35 등 말 그대로 전 세계에서 계약을 따내기 위해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말레이시아의 ROC가 까다로워 실제로 살아남은 것은 FA-50과 M346, 테자스, L-1 정도입니다. 이마저도 최근 중국과의 관계 악화, 미국의 눈치 때문에라도 중국의 L-15 도입은 어렵고 실질적으로는 FA-50과 M-346 그리고 테자스가 경쟁 상대입니다. 그런데 말레이시아 공군에서는 FA-50 도입을 적극적으로 희망 중이라고 하는데요. 가격을 빼면 테자스 전투기에 메리트가 전혀 없다는 게 말레이시아 공군의 입장입니다. 그도 그럴 게 테자스는 공군판 아준 전차라고 불리는 인도 방산업계의 실패작 중 하나입니다. 테자스는 북한도 구식으로 취급하는 구형 전투기 미그-21을 대체하기 위해 1986년부터 개발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개발이 차일피일 미뤄지는 바람에 개발 35년 만에 겨우 실전 배치에 성공했습니다. 말 그대로 낡은 설계 사상으로 개발된 깨끗한 구형 전투기인 것이죠. 결국 말레이시아는 이런 점을 고려해 테자스를 탈락시키고 FA-50과 M346을 최종 후보로 선정했습니다. 다시 한번 M346과 FA-50이 라이벌 매치가 성사된 것입니다. 이탈리아의 M346 마스터 전투기는 한 대당 약 350억 원으로 FA-50보다 50억 원 저렴한 데다가 자체 시뮬레이터 기능도 있고 훈련기 성능도 매우 뛰어나 FA-50의 강력한 라이벌로 명성이 자자합니다. 하지만 M346은 최고속도가 초음속 직전 단계인 천음속까지 받게 되지 않아 고성능 훈련기를 요구할 경우 다소 아쉬운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무장 탑재량도 FA-50보다 작아 훈련 겸 전투기로서 임무를 수행하기에는 FA-50이 좀 더 유리합니다. 즉, FA-50이 다소 애매한 성능인 것은 맞지만 오히려 그런 기체가 필요한 국가들에게는 강점으로 어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제1세계, 제3세계를 가릴 필요 없이 전 세계의 여러 국가들이 각자의 이유로 FA-50을 사고 있습니다. 최고 성능의 훈련기가 필요한 제1세계에서는 T-50을 구입하고 최신형 전투기보다 값은 저렴하지만 훈련과 공격 능력을 전부 갖춘 전투기가 필요한 제3세계에서는 FA-50을 사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페루, 세네갈과 같이 소수의 공군만 운용하는 곳에서는 FA-50 전력도 굉장히 강력한 전투력입니다. 이런 국가들은 프로기, 전투기를 포함해도 100대가 채 안 되는 작은 공군을 운용하는데요. 여기에 훈련과 전투기 모든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FA-50은 구매할 수밖에 없는 전투기입니다. 게다가 성능에 비해 가격도 저렴하니 적당한 투자로 최고의 성능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레이시아 사업에서 FA-50이 최종 사업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최근 한국과 방산 협력을 강화 중 호주에서 T-50을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호주는 노후화된 BAE 호크 훈련기를 대체하기 위해 에어 600이 페이지 1 신형 전술기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BAE 시스템즈는 퇴출을 방지하기 위해 노후 기체를 개수하자고 주장했지만 노후화가 심해 사실상 퇴출이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에 T-50, T-7, M346, 테자스의 경쟁이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경쟁하고 있는 것은 T-50과 T-7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테자스, M346의 경쟁력이 낮기 때문입니다. 먼저 T-50의 경우 우수한 성능과 신뢰성이 강점입니다. T-50은 현재까지 나온 훈련기 중 가장 최고 성능을 가진 데다 전술훈련, 가상적기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훈련기 외에도 TA-50 같은 전술훈련기나 FA-50 같은 경공격기로의 용도 전환이 가능합니다. 또한 실전 경험도 충분한데요. 최근 필리핀 공군이 FA-50으로 반군을 압도하면서 매우 좋은 평판을 얻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는 전투기로서의 성능마저 더 좋아질 예정입니다. 그동안 애매한 전투기 성능으로 비판받던 주 원인은 공대공 능력 부족이 블록 20개량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블록 20에서 암람 미사일을 장착하게 되면 FA-50도 BVR 능력이 추가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경전투기인 FA-50이 북한이 최신형이라고 자랑하는 미그-29와 같은 구형 주력 전투기를 압도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 호환성도 높습니다. T-50 설계를 F-35 개발사인 록히드 마틴이 맡은 덕에 호주 공군의 최신 전투기 F-35와의 연계성이 뛰어납니다.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록히드 마틴이 T-50 사업에 참여한 목적 자체가 F-35용으로 쓸 훈련기였을 정도입니다. 이 때문에 호환성 면에서 T-50이 T-7을 압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T-7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T-7을 만든 곳이 세계적인 항공 제작사이자 미국의 거대 방산 업체인 보잉이기 때문입니다. 호주는 보잉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우선 호주 공군이 운용하는 FA-18 계열 항공기를 만든 회사가 보잉입니다. 또 호주가 최근 개발 중인 UCAV 사업에 보잉이 참여 중이기도 한데요.
따라서 호주 공군 입장에서는 당장 쓸 훈련기를 고르라면 아무래도 T-50보다 T-7을 고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보잉과 T-7이 완전히 유리한 것도 아닙니다. T-7의 가장 큰 문제점은 아직 개발 중인 기체라는 것입니다. 현재 T-7은 개발 완료 기한을 달성하지 못했으며 이로 인해 개발비가 늘어나면서 T-50보다 저렴하게 제시한 양산 단가를 맞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주제의 성능 개선에도 큰 진전이 없는 상황인데요. 고 바든각에서 날개가 흔들리는 윙락 현상 등 여러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말이지만 운용 실적이 없습니다. 개발 중인 기체이다 보니 훈련기로 수십 년간 사용되었으며 실전 경험까지 갖춘 T-50에 비해 신뢰성이 크게 떨어집니다. 아무리 호주가 보잉을 좋아하더라도 무작정 T-7을 고를 수 없는 상황인 것이죠. 따라서 만약 T-7의 개발이 계속해서 지연된다면 한국의 T-52 호주 공군의 차기 훈련기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FA-52 수출될 가능성이 높은 세계 각국의 상황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훈련과 전투가 모두 가능한 최고의 가성비 전투기는 사실상 세계에서 FA-52 유일합니다. FA-52 세계 시장을 장악해 서방 국가들의 영공에서 한국의 전투기가 비행하길 바라겠습니다.